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최고 4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9도 선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늘 밤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8도, 포항과 경주 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에서 1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동해 앞바다에는 오늘 밤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 포항의 아침 기온은 5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